안녕하세요. 7080 통기타 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7080 통기타 중에 슬로락 리듬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사랑이라는 노래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080 통기타 노래들은 주로 코드가 한 3, 4개 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오늘 사랑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G 코드. G, G는 5, 6, 1. 이렇게 코드를 두 번째 칸에 5번, 6번, 1번. 그죠? 이렇게 여기 G 코드입니다. G 코드.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 손가락을 5, 6, 1 해서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돼요.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검지로 5, 6, 1 이렇게 G 코드. 자, 그다음 E 마이너 코드는 여기서 바로 이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가서 가운데 손 넣고 이렇게 두 번째 칸에 2번 프렛에 5번, 4번 E 마이너 이렇게 잡아도 되고 E 마이너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5번, 약지를 4번. 저는 일단 편의상 이렇게 잡을게요. E 마이너. 다음 C 코드. C 코드는 2, 4, 5. C 코드 2, 4, 5 이렇게 첫 번째 칸에 2, 다음 두 번째 칸 2번 프렛에 4, 다음 3번 프렛에 5, 아 5번 줄 이렇게 C. 다음 D7. D7은 1번 프렛에 2번, 다음 2번 프렛에 3번, 1번 이렇게 D7. 다시 한번 G, G, 다음 E 마이너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음 C, C, D7, G. 이제 주법을 배워볼 텐데요. 스트로크 주법을 한번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로락 리듬은 12비트 쭉 12번을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박자를 세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 아, 둘, 셋, 넷, 이렇게 연주를 하는 주법인데요. 가만히 보면 두 번째, 네 번째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그죠? 살살 하나 둘, 셋, 처음에는 박자를 셀때한 박을 하나, 두, 둘, 셋, 이렇게 한 박씩 하나, 두, 울, 셋, 넷으로 이렇게 읽으면 총 12번이 한 마디씩 들어가는 거를 알기 쉽게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두, 둘, 셋, 코드가 보면 이렇게 다 이어지거든요. G에서 E 마이너 갈때요 검지를 기준으로 G, E 마이너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 E 마이너 C 갈 때는 C 이렇게 여기 가운데 손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C. 그다음 C에서 D7 갈 때는 검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D7. G는 여기서 약지를 기준으로 오면서 이렇게 G. E 마이너, C, D7, G. 그렇죠? 그래서 스트로크 치면서 노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트로크 주법은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아르페지오 주법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아르페지오 주법. G는 엄지를 6번 치고요. 그다음 검지, 중지, 약지를 3번, 2번, 1번 줄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잡고 약간 계란을 쥔다는 그런 느낌으로 잡으시고요. 그다음 엄지 6, 3, 2, 1, 2, 3, 6, 3, 2, 1, 2, 3. 그죠? 줄번호가 1, 2, 3, 4, 5, 6. 그래서 6, 3, 2, 1, 2, 3, 6, 3, 2, 1, 2, 3. 그렇게 두번 하면 한 마디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잘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숙달되도록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는 솔, 요 자리가 솔이거든요. 그래서 G는 6, 3, 2, 1, 2, 3, E 마이너도 E는 미니까 이 자리가 미예요. 그래서 6, 3, 2, 1, 2, 3. C는 도니까 이 자리가 지금 도입니다. 그래서 5, 3, 2, 1, 2, 3. D7, D는 레니까 요게 지금 4번 줄이 레예요. 그래서 4, 3, 2, 1, 2, 3, 4, 3, 2, 1, 2, 3. 그래서 6, 3, 2, 1, 2, 3. 노래 해볼게요. 사랑해 당신이 아르페지오 주법. 그래서 코드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코드와 코드 연결을 연습을 코드를 한 번씩 잡고 G, E마이너, C, D7, G, E마이너, C, D7. 한 번씩 빨리 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오른손은 또 따로 이렇게 코드를 잡거나 아니면 손으로 뮤트를 해서 하나, 두, 우, 세, 에, 엔, 네, 에, 에, 하나, 두, 우, 세, 에, 엔, 네, 에, 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이렇게 연습하셔서 스트로크 주법 치는 거, 그죠? 그다음 코드랑 연결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 아르페지오 치고 또 코드랑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거를 연습을 한번 하시면 슬로락 리듬의 노래들은 다 요 주법, 스트로크와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연주를 하시면 모든 노래를 예, 치면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7080 노래 중에서 뭐 듣고 싶다고 하는 곡들이 있으면 제가 코드와 또 연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